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올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예레미야는 우리 학자들이 얘기할 때 논리적인 어떤 주장을 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애끓는 가슴, 감정적인 표현, 또 하나님의 애끓는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논리적인 어떤 논지를 추구하면서 읽기보다는 이 편지를 쓰신 예레미야나 또 쓰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상상하며 읽는 것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답함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이 예레미야서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가장 잘 드러난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가장 가슴 아픈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자처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요. 여기서 말한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읍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 과장법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법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슴 아픈 표현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도자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또 그런 지도자들을 좋아하고 따라주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마치 말기 암 환자처럼 심각한 상태인데 5장 1절 말씀만 봐도 그렇게 엄청난 암흑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영적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영적 진단을 계속해서 잘못해 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마치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정상적인 세포가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된 몸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면,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엇나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엇나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엇나가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힘내, 하나님은 무조건 널 사랑하셔,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 민족,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굉장히 강하고 강대한 민족일 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기로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개시키셔서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둘째 아들인가 아들이 2층에서 떨어졌어요. 놀다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다친 부위가 마취를 시킬 수 없는 부위가 다쳐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위험한 그런 부위가 다쳤어요. 그래서 의사와 이 아빠인 이재철 목사님이 심각하게 논의한 끝에 마취 없이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도님들, 마취 없이 수술을 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일이죠. 생사를 찢어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요. 이 아이를 양팔, 양발을 수술대에 묶어놓습니다. 그래도 움직일 것 같으니까 어른들이 달라붙어서 그 팔다리를 붙듭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도 아들의 한쪽 팔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아프든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동공이 열릴 정도로, 얘가 아주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술을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팔을 붙들고 이 아이가 견뎌내고 빨리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뿐이었죠.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심정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었고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70년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통해서 이제 율법도 다시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보고 하나님의 이름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하는 그 포로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우리가 남은 자라 표현합니다.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마지막 희망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지막 희망을 가진 자. 여러분,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진 자, 그들이 포로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돌이킬 준비를 하고 또 숫자도 늘리고 그리고 그들이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대로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처참함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7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턱대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예언했을 때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에 처음 보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또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하더라도 금방 회복될 것이다. 내일 말씀에 보면 2년 하나니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2년을 얘기하죠.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더라도 금방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답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둘러 덮어서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가짜 예언들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더 일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더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이 가짜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따르는 바람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스라엘에게도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는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바벨론 왕이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이미 포로를 끌어가 버렸거든요. 에스겔도 이미 끌려가 버렸고요. 이제 3차만 남았어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애굽을 붙들고 민족주의 이 사상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붙들면서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예루살렘은 묵사발이 되는 것이죠.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포로로 끌어갈 때는 시드기야 왕,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이었으니까 시드기야 왕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요. 왕자를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버립니다. 이것이 유다 왕의 최후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최후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다가 이렇게 다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또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신앙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 결국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변화입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의식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의 신앙으로, 의식적 영성이 아니라 관계적 영성으로 바뀌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코로나로 시대가 어렵고 이것이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코로나만 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잠들고 아이들은 자라가고 그렇게 10년, 20년 되면 은퇴하고 그리고 또 은퇴하고 살다가 또 적당한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양로원 들어가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기다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죄의 싹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심정으로 믿지 않으면,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재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붙들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바로 서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많이 부족하죠. 늘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이름 붙드는 것이고요. 오해받고 또 내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조롱받지만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부족한 모습 주님 날마다 다듬어 주십시오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하게 붙드는 자 하나님은 그분을 지키십니다. 그분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공기를 흡입하듯 주님의 사랑을 흡입하고 음식을 먹듯 십자가의 은혜를 먹으며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자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붙들게 해주시고 나를 못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뛰어들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